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를 업업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상품이 준비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기 반짝반짝 보이시죠? 바로 조명이에요. 우리 루시아 조명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광고 보고 우리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지금 광고 보고 오셨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저는 일요일 날 첫 방송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방송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 전주에도 업체분을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요새 이런 얘기 있죠. 홈 피니싱이라고 해서 집에서 인테리어를 직접 셀프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유행이죠. 집에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고 DIY라고도 하고요. 그런 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인테리어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막상 내 집은 깨끗하진 않지만 하지만 뭔가 그래도 좀 멋지게 바꿔보고 싶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은요. 예로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요 조명이에요. LED 조명인데요. 얘가 얼마나 장점이 있냐면요. 얘는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선 뭐야? 이 선 뭐야? 하실 텐데 얘는요. 핸드폰 충전하는 충전기예요. 걔를요. 우리 안드로이드 그 충전하는 그 선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꽂았어요. 그랬더니 불이 들어오네요.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전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요. 정말 간단하게 우리 주부님들도 좋고요. 여성분들도 좋고요. 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조차도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가격이요. 88,200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얘도 드리고요. 얘도 드립니다. 얘가요. 필통처럼 생겼지만 원래는 수저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구멍까지 뚫려 있어요. 수저 같은 거 넣으면 물 같은 거 고여서 막 곰팡이 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깨끗하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구멍까지 뚫려 있는 바로 그 수저통이에요. 얘를요 주방에다가 거시고요. 수저통도 딱 거시고 주방을 예쁘게 얘를 주방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만 가능한가?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방 아이들 책상에도 아주 정말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에는 책상은 없어요. 왜냐면 공부할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형광등 켜고 있으면 눈이 부시고요. 뭔가 조명이 필요해서 스탠드를 놨었는데 스탠드는 되게 밝지는 않고 이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요. 정말 간단하게 뭐 벽이나 서랍장이나 이런 데에 얘를 딱 붙이는 거예요. 여기 떼는 거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벽에다 딱 붙인 다음에 이 사이에 얘를 거는 거죠. 아, 무궁화 쇼파님 무궁화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조명 방송하고 있어요. 남성분, 여성분들, 뭐 요즘에 뭐 홈피니싱이신 분들 모두 다 조명, 인테리어에 관심 많잖아요. 오늘 정말 좋은 상품, 그것도 정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벽에다가 붙이고 서랍장이나 이런 데 위에 붙인 다음에 얘를 딱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게요. 전 개인적으로 왜 이 불 들어왔다가 불 꺼졌다 그래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슥 돌려볼게요. 네, 차범순 오일링 감사합니다. 무궁화 주셨네요. 여기에요. 보면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지? 지금 이거 충전이 잘 안 돼.